맑음이라고 살이 엄청 많습니다. 용차! 아! 너무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빨간 길. 빨간 길 1.8km밖에 안 되네. 처음부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런 곳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야, 초반부터 힘드네. 등산 전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준비 운동을 하는. 이미 타고 해. 준비. 항상 올라가다 뭐야 이거 뻐근한데 그때 운동. 그때 항상 준비 운동. 이건 준비 운동이 아니지 사실. 안녕하십니까. 산에 좋은 백패커 충팡입니다. 오늘은 지금 두악산에 오르려고 충북 단양의 두악산 등산로입니다. 오늘은 저기 어여쁜 아 잠깐만 아씨 거짓말을 제가 못해가지고 그냥 조금 예쁜 여성 세 분과 함께 오르는데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꽃밭에 있어서 그런가. 뭐야 기가 막히지? 멘트. 예, 오늘 여성 세 분과 함께 두악산에 한번 올라 보려고요. 두악산은 720m 정도 되고요. 여기가 소금 무지산으로 불리던데 특이하게 정상에 항아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상에 항아리가 있는데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아리가 왜 있는지. 인사들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나도 있긴 있는데 오늘 그냥 의자왕. 오늘 의자왕. 맞아, 축복 받았다. 네. 의자왕. 오늘 진짜 축복 받은 것 같습니다. 의자왕이다. 올라가서 갈굼 당할 것 같은데. 네. 살살 해줄게. 살살. 살살 감 뭐 갈굼 나고. 도박산이 첫 누나 잡네. 아, 젖었어, 위에. 더 빨리 벗었어야 되는데. 아, 시원하다. 어디가 땡긴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저기 여기 힙스는 다 땡기잖아 오빠. 여기가. 아 그러면 뒤티가 좀 제대로 된다. 와. 좋아. 야 이거면 진짜 완전 런지 수준인데 이거는? 와. 아 왜 여기도 아프죠? 대퇴 이두도 아픈데요? 운동하세요. 예? 운동하세요. 배드민턴 치고 있습니다. 아유. 배드민턴 지금 무시하세요? 아니 그 수많은 우리 엄마 아빠 배드민턴 아니 지금 배드민턴이 지금 그 생활체육 1위에요 선수가. 아니야 배드민턴 힘들지 그거 날씬돌이야만 하는 거잖아. 나는 그까이 거 뭐라고 했는데 와 이게 진짜 힘들어. 이 등산이랑 다른 맛? 레슨 받으면 거의 죽어. 레슨 받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해. 아이고. 레슨 받을 생각이 벌써 두려운 거야. 아침부터. 아, 몰라, 못 가. 한눈만랑 같이 갈래. 아몰랑 못 가는 뭐야? 아몰랑 못 가. 아몰랑 못 가? 아몰랑. 야, 300구리. 누나, 근데, 800m 남았어요. 근데 얘네 진짜 친절하다. 차라리 영적. 요즘에 이제, 야, 확실히 백패킹 문화가 되게 좋더라. 다들 조용하고, 그, 우리 때도 그랬거든? 근데 그 전주에 간 사람들 말로도 정말 더 다들 매너가 좋았대. 12시면 뭐 괜찮지 않나? 아, 근데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서 12시까지. 나 새벽까지 시끄럽게도 난 잘 자는데. 그렇구나. 그러던 거 말던 거. 당신들 노세요. 저는 잘납니다. 자는 데가. 그 혼자 있을 때, 혼자 갈 때 사람 많은 데 가면 더 외롭다 진짜. 미친 듯이 외롭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좋아. 왜 내가 말소리 들리면 막 괜히 들리고 막. 거기 요즘에 언니 가자. 너무 오래 신고 전기 올려. 잠깐만요. 죄 지으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 천천히 가요.
야. 어제 비가 오고 지금 날이 갰는데 역시 비 온 뒤 맑음이라고 날이 엄청 맑습니다 지금. 너무 예뻐요. 근데 저 뒤로 월악산 영봉 빼고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조망은 잘 안 나오네. 여기 정상 오시면, 도악산 정상 오시면 청소하는 아주머니 계시거든요. 보시면 인사 한 번씩, 인사 한 번씩. 저희 집 앞마당에. 보시면 인사 한 번씩 해주십시오, 저기. 여기 하나 얼마입니까? 소주 한 병 주고. 여기 정상석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정상석이 있나? 와, 진짜 항아리가 있네. 아까 내가 글을 읽었는데, 이거래. 예전에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한강수랑 소금이랑 하나가 뭐였더라? 이걸 갖다 놓고 다 재를 올린 뒤로부터 여기 산불이, 그 화재가 발생 안 했지.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놨어. 산불이 무섭죠, 그죠? 근데 언니 지금 저쪽이 사실 뷰가 더 좋은데 저기가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근데 지금 시간이 4시도 안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마 지금 나를 보면 그랬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하는데 네 방이나 청소해. 그리고 사람도 원래, 다 그러지 않아요? 원래 밖에서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안 해. 그냥 밖에서는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데. 그렇지. 오늘 쉘터도 없고 그냥 여기 바닥에 앉아서 먹다가 나중에 해지면 텐트 쳐야 될 것 같습니다. 1.8km 올라왔는데 1.8km 올라온 것 치고는 뭐 뷰도 훌륭하고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사방이 뒤로 쭉 다 보여요. 저 뒤로 설악산도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설악산 보여? 안 보이죠. 여기서 LA 보인다는 소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걸 내가 미래 내가. 어떻습니까? 토마스 씨, 오랜만에 같이 다녀왔는데. 정말 이 모든 게 너무 가을이 가을했습니다. 제가 가을 남자거든요. 그러면은 네. 가을에 어울리는 춤 한번 써보세요. 네. 춤, 노래 말고. 가을... 노래 못하시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해줄까? 언니. 아. 뚱. 뚱. 우와. 야 여기서 생쇼해. 근데 얘 마태가 온 거 아니야? 약 먹을 시기가 너무 지났어 아니, 지금. 언니 내 생각엔 밑에 낙엽 하나. 그냥 낙엽. 못 보게 안 보이네? 안 보일 거 같아. 낙엽이 너무. 안 보이라고 한 거야 진짜에서. 나 이거 해볼래. 내가 해보고 싶어.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거. 아 의자. 크레이지 크랙이라고 좌식용 의자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효율이 있을지 신기해서 사봤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렇게 해서 혼자 있을 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옆에 놔두고 뭐 먹고. 근데 여럿이 있을 때 이거를 쓰려면은 왜? 어차피 사람들은 같이 먹으려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쉴 때는 안 쉬고. 그렇지 않아? 사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 쉴 때는? 주워 먹고 쉴 때는 그냥 쉬면 되지. 그러세요. 괜찮네. 괜찮아. 안에 저 부피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어. 좀 크긴 해요 이게. 근데... 저기는 바람 불어서 장난 아닌데? 앉아봐. 저거 똑바로 앉아봐. 앉았어. 아니 왜 이렇게 하나. 일어나봐. 혼자 일어날 수 있어? 아 아니면 자빠졌을 때 얘를 내가 이렇게. 아 안 돼. 안 돼. 야 무슨 왕꿈틀이야 뭐야.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보완하고 싶은 건 그 방석 있잖아 그거. 에어 방석 보석. 니모 그런 거. 그거 하나 깔면 좋을 것 같아. 뭐 방석 깔면 더 괜찮을 것 같아. 꼬리뼈가 조금 아프지. 이렇게 내가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근데 8만 원 치고는 좀 비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아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짠. 영차 한번 봐봐요 우리. 뭐야 그게? 영차. 몰라 나. 다크줘. 그 이경영 몰라요? 좋았어. 아 그 조스타 가는 거 그거 아니야? 영차.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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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 저거 힘들어. 그 여자. 진짜 15,000원치를 준 거래. 이게 국영시장에서 산 마늘 순대 모듬인데 모듬 순대인데 순대 이렇게 마늘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맛이다 진짜.